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선생님? 네. 예, 제가 작년에 전시운영과에 있을 때 상설 전시관 3관을 개편을 했어요. 이 상설 전시관 3관이 선생님들도 박물관에 그 전에 계속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주제도 한국인의 일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개편을 하면서도 주제는 한국인의 일생이고 다만 시대를 그 전은 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현대까지 시대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층에 대한 것도 그전에는 관원상제 중심으로 사대부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엔 일반 평민들 예, 두루두루 할것 없이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까지 전부 망라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시가 유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물의 한계로 다못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시대랑 계층이랑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설 전시관 1관이 한국인의 하루, 상설 전시관 2관이 한국인의 1년이라면 이번에 한국인의 일생 여기는 60평생 주기로 하는 한국인의 일생을 다루는 전시관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서 보시겠지만 주로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과정 중에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일생은 펼쳐집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영상을 보시고 가시면 이관 전체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합니다. 붐바붐바 뜨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금줄이 걸렸습니다. 자, 왼쪽에는 현대 아이 여자아이고요. 오른쪽에는 전통시대 남자아이입니다. 얘네들이 자라서 돌잡이를 합니다. 자, 서로 실을 잡았네요. 오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라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서당에서 공부하고요.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 친구가 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접시를 만들어서 꽝 깨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이 자라서 성년이 됩니다. 성년식 꽃다발을 하고 이쪽에서는 관례를 치릅니다. 주민등록증도 받았네요. 네, 관례를 치르고요. 다시 이 친구들이 더 성장을 해서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모관대를 입고 서로 맞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오랫동안 가족 구성원들을 만들고요. 오래 살면서 수연례를 치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만 결국 병 앞에 장사가 없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게 되지요. 여기서부터는 왼쪽과 오른쪽의 시대 구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이게 다시 한번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삶의 시대는 변할지라도 이런 의미는 계속된다라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 전시 프롤로그의 내용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모든 공간마다 전시를 보시면서 제일 처음 들어가시면 이런 스팟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설명이나 이런 거를 다못 보더라도 스팟 영상을 보고 나면 나중에 이미지 잔상으로 남아서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일생의 이미지는 이런 느낌이었어 라고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생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가계계승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 태어나기를 바랐고요. 그래서 남자아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기자신앙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아이 바라는. 그래서 뭐 몸에 지니고 다니는 어떤 도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엽전도 다 그런 의미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백동자도도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자아이 많이 낳아서 이렇게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백동자도가 있고요. 임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태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태교에 있어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책에 나오지만 가운데 있는 사주당 이씨가 쓴 태교신기에는 애가 태어나서 10년 동안 스승한테 배우는 것보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그 태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성 태교, 아버지 태교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매우 태교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아까 앞에서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거 지하철에 있는 건데 라는 아주 관찰력 뛰어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자리 양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임신하고 있는 초기인 상태에서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태교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 음악을 들려주는 거, 그리고 말초 신경을 자극해주면 애 두뇌에 좋다 그래가지고 DIY로 직접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같이 비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애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가옥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실형이나 집 안에 삼신단지를 모십니다. 저기에 이제 정성을 다 드리고 애가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삼신상에 올렸던 쌀이나 미역은 첫 밥국으로 산모에게 이제 끓여서 줍니다. 애가 태어나면 사대부나 왕가에서는 그 탯줄을 이렇게 단지에다가 태양아리에 잘 보관하거나 아니면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탯줄을 이렇게 잘 말렸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거를 평생 간직하라고 도장을 만들기도 하고 뭐 목걸이 액세서리로 탯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현동 조사 때 직접 기증을 받아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 요즘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니까 병원 출산을 하면 뭐 발도장도 손도장도 찍고 이런 그 손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애 이름을 짓는 장명서, 옛날에는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을 보통 뭐 개똥이 무슨 분자 들어간 이름들을 많이 지었다가 애가 한 1년 정도 이상 이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 이름을 많이 지어줬고요. 지금이야 병원 출산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애들 이름을 이제 바로바로 짓고, 그리고 아마 우리 어렸을 때도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애들을 신고를 잘 안 하고 1년 정도 뭐 늦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며느리에게 해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한테 쓴 그 편지가 있어요. 보면 내가 이제 딸아이를 태어난 것 때문에 며느리가 약간 이제 속상해 하니까 어떻게 애를 매번 낳을 때마다 아들을 낳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를 잘하거라 라는 그 시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애가 태어나면 이제 베네쩌고리를 입힙니다. 베네쩌고리에는 단추나 이런 애들한테 좀 긁히거나 이런 것들을 없기 때문에 단추 대신 긴 이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긴 고리는 오래 살라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이제 수유를 하면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 엄마 수유를 했지만 이제 분유나 이런 게 생기면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유축기나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 남양 분유 저게 우량아가 되라고 해서 저 그 유물을 같이 전시를 했는데요. 저렇게 해서 애들 이제 수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한 유물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물 선택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녀 생장기라는 아버지가 쓴 일기가 있었어요. 글씨도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전형적인 한국인이셨습니다. 딱 작심 3일. 3일만 쓰고 더 이상 안 쓰셨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기 꾸덕이고요. 혹시 제주도가 고향이신 선생님 계세요?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습하니까 밑에서 올려서 이거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이불 이런 거를 깔아가지고 얘를 그냥 들쳐매고 밭에도 가고 일하러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기꾸덕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엉이자랑 엉이자랑 이 아이가 무사 안잠시니 뭐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관람 약자들을 위해서 점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을 만졌어요. 근데 이게 관람 약자보다는 일반인이 굉장히 더 많이 재미있어서, 그리고 한번 구조나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이게 벌써 몇 번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서 이제 100일이 되고요. 100일이 되면 이제 100일 옷을 이제 지어주고 이쪽에 이제 수수 팥떡을 만들어서 이제 100일 동안 잘 자란 거에 대해서 정성을 보이죠. 그리고 아마 전시 사이사이에
이런 전시 영상, 전시 자료들이 사이에 보일 거예요. 크고 작게. 이거는 저희가 2017년, 18년 2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수집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그 자료를 저희한테 기증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만 동의를 하시고 저희가 이거를 디지털라이징해서 원본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애가 이제 잘 자라서 돌을 맞게 되는 상황이고요. 돌을 맞으면 저희가 이제 돌잡이를 위한 돌상을 저쪽에 마련을 합니다. 뒤쪽에 이제 책가도가 있고 앞쪽에 재현되어 있는 거를 저쪽에 이제 연출을 해놓은 거고요. 요게 이제 애들이 주로 남자애는 오방장 두루마리에 호건을 쓰고 여자애는 색동저고리에 굴레를 쓰고 탈에버선을 신고 이제 돌잡이 돌맞이를 합니다. 이쪽에 보시는 천인천자문은 가만히 천인천자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글자가 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성이에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한 사람들에게 가서 글자 하나하나씩을 받아서 너도 이런 사람들처럼 학문적인 업적도 이루거라 라는 의미에서 이 글자를 다 하나하나씩 받은 천인천자문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저 명다리는 왜 애가 이제 태어나면 얘는 오래 못 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못 살겠다라는 그 얘기에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애가 숫자가 홀수인 그 해가 되면 이 명다리를 본인들이 이제 주로 다니는 이제 무당이나 아니면 뭐 칠성님 이런 데 가서 바치는 공물입니다. 그래서 명다리라고 그의 이름 이런 거 그다음에 생년월일을 적어서 바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재현 상황입니다. 돌잡이를 위해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리고 뒤쪽에는 항상 보면 책가도 병풍을 뒤에 펼쳐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홈비디오 수집 사업을 통해서 받은 현대 일생을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쪽에 있는 것은 돌잡이 상에 올라가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디지털 테이블은 선생님들이 저기 있는 내용들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확대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돌잡이에 대한 내용을 약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코너가 이쪽 코너예요. 꿈을 잡는 시간 돌잡이 이래서 이제 뭐 마이크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옮겨서 갖다 놓으면 이 마이크가 짠 이렇게 나오면서 뭐 그 가수 훌륭한 가수가 되겠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을 이렇게 골프공을 갖다 대면 이제 공이 짠 해가지고 펼쳐지면서 네 공에 대한 내용이면서 뭐 운동선수가 되겠다거나 이런 근데 이제 저희 이번 전시는 말씀드렸듯이 현대까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확장을 한 내용이라 지금 이거를 갖고 있는 골프채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현대의 골프채지만 옷은 조선시대 이 옷을 도포를 이렇게 입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관람객이 이렇게 두 분이서 서로 요거를 하고 있는 거를 뒤에서 살짝 봤는데 요거를 골프를 이렇게 갖다 놓고 두 분이서 그러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골프를 쳤나 봐. 자, 이쪽으로 오시면 교육입니다. 교육은 이제 애가 자라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한 이제 인간으로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육 코너에서는 저쪽은 유교 중심 사회에 대한 상강행신도라든가 유교 이념에 대한 것들을 저쪽에 전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현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문방사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시험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즘 아마 선생님들이 드라마에서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조선판 스카이캐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벽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대리 써주는 그러면서 시험지, 이제 과거시대 시험지에 대해요. 시권에 대한 건데 예전 조선시대에는 신분 차이는 많았지만 시험은 본인들이 양인 이상이면 다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훌륭한 제도가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뭐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책도 가져가고 시험지도 미리 만들어서 가져가고 뭐 대리 시험 봐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 대리 시험지를 써주는 거벽이라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났던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이랬던 내용들이 여기에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저쪽에 있는 전시물들은 선생님 아마 어렸을 적에 보셨던 것들이라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게임으로 즐겨보시고 싶으시면 저 안쪽에 들어가셔서 저기 테이블에 양쪽에 과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즐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례 쪽으로 가겠습니다. 성년식. 이제 자라서 성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남자아이는 관례를 치르고 여자는 계례를 치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사대부 중심의 얘기인데요. 성년을 치를 때 주자가래에 의해서 남자는 이제 관례를 치를 때 모자를 세 번 이제 바꿔 쓰죠. 저기 관련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모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여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남성들보다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비녀 꽂아주고 머리 쪽짓머리 올려주는 건데, 보통 혼례를 치르기 전에 가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혼례 전에 하는 게 이제 일상 의례로 굉장히 흔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머리 땋은 머리를 올려주고 이 비녀를 꽂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혼례 치르기 전에 비녀를 꽂을 땐 일반적인 비녀를 꽂았겠지만 혼례를 치를 때는 여기에 이제 그 드림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런 용잠 의례 형식의 비녀를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오시면 여기에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이걸 들돌이라고 합니다. 이 들돌은 저쪽이 양반 사대부에서 관계례를 치른 내용이라면 이쪽은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노동을 많이 하는 그 공동사회에서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일을 같이 어른들이랑 하면 반상만 받았어요. 근데 이 들돌을 들고 그 공동체 앞에서 으라차차 하고 이거를 뒤로 딱 넘겨서 완전히 내 힘을 다 발휘를 하면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돌들기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진이랑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일 것 같습니까? 이게 60kg예요. 네, 60kg면 요즘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29.5, 30kg 정도 되거든요. 이 친구들 두 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들고 뒤로 넘기는 그런 상황의 무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면 현대의 성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유물을 갖고 왔는데요. 투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나도 이제 성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전시 자료고요. 앞전에 이제 성년식에 이제 꽃다발도 받고 뭐 이런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성년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는 일생을의 사전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사이사이에 오늘 지금 전시 설명에서도 사이사이 그냥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러면 그 코너에서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유물이랑 그다음 내용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런 것도 검색 자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이제 관직과 직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관직과 직업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신분이 엄격한 사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인 이상이면 내가 능력이 되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대한 등용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승경도나 이쪽에는 그 시대의 어떤 품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사하고 교지라는 걸 잘 보셔서 아실 테고요. 여기에 이제 재밌는 그림이 한 점 그려져 있어요. 기산 풍속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풍속화가 이러면 김홍도 신윤복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기산 김중근이라는 풍속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김홍도나 신윤복 그림보단 기산 그림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뭐 유럽,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기산 풍속화를
다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에 이제 그림은 쉬는 실내 직구라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거는 조선판 신고식입니다. 어서화를 쓴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고 양쪽에 이제 잡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고개 내밀고 있으면 앞에 있는 이 선비들은 선배예요. 과거급제한 선배. 이 사람들이 지금 붓을 들고 있는데 저 붓에 먹물을 이제 찍어가지고 얼굴에다 낙서하고 하는 이런 신고식을 신은 실내 짓고 조선판 신고식입니다. 이제 이쪽에 오시면 이제 과거급제하고 문관무관이 된 그 내용에 대한 거고요. 문관무관에 대한 이제 초상화를 같이 전시하고 있으면서 이 흉배에 대한 것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사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제 쌍학과 이제 단학이 있고요. 이쪽은 쌍호하고 단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품계가 높은 사람이 저 흉배를 쓸까요? 쌍학, 단학. 그렇죠. 많은 게 그러겠죠. 당연히 이제 품계가 높은 사람이 저렇게 쌍으로 된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품이냐? 당상관 이상이 사용을 합니다. 당상관이라고 하면 지금의 차관보 정도 되는 거예요. 정이품은 장관이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 드라마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봐오셨겠지만 영감마님, 대감마님, 나으리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이제 그냥 넘기시겠지만 대감마님은 정2품 이상인 사람한테 대감마님이라고 부르고요. 정3품 이상인 사람한테는 영감마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다른 품계를 가진 사람한테는 나으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면 그 독특한 유물이죠. 많이 볼 수 없는 초원이라는 유물이에요. 잘 남아있지도 않고요. 저희 박물관이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외발수레고요. 종2품 이상이 탔던 수레입니다. 외발수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가로로 대를 끼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대를 끼워가지고 총 이제 6명 내지는 9명이서 이거를 양쪽으로 잡고 나릅니다. 이런 수레가 들어가려면 보통 소술대문 있는 집에 이제 종이품 이상 이제 관리들이 산다 그랬을 때 소술대문에는 항상 문턱이 있잖아요. 근데 요 문턱에 이게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문턱에 이게 없는 집은 이 수레 초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의자와 요 밑에 부분은 탈부차 분리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앉아서 여기 다리가 놓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괜히 이제 그 관리가 좀 얄밉거나 너무 막대하거나 싶으면 이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잠깐 균형을 미친 척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삐끗하게 하고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이거는 네, 일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릅은 우산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산인데 이 일산은 어떤 데 썼던 일산이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만인산이라고 표현하거나 천인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숫자를 다 세가지고 만개가 아니고요. 많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지방의 관리들, 수령, 목사가 와서 친정을 이제 잘 치르고 나서 돌아갈 때는 굉장히 그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바쳤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친정을 베풀거나 백성을 어여삐 여겼던 사람들은 이거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거절을 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일수록 뭔가 이렇게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암암리에 요구를 했겠죠. 굉장한 비단에 드림천 씌워서 이거를 펼칠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만인산을 보관했던 관도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이제 만인산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직업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직업의 변화 중에 일부러 하나를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매분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매분구, 매분구가 뭐냐면 조선시대 화장품 판매업자를 매분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마치 여성들이 집안에서 일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성들만의 고유 영역도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 남게 되거나 뭐 일찍 부군이 죽어서 있게 되면 뭔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종사했던 일에 대한 내용을 매분구라고 하는데 이 매분구가 우리가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 지금 중부경찰서 쪽 그쪽 동쪽에
총 네 군데에 이 화장품 판매소가 있었던 매봉구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매봉구 관련해서 이 화장품은 조선시대에 굉장한 고가의 사치품이에요. 유희춘의 미아밀기 같은 거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자기 부인이 굉장히 화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팔아서 남편의 그 서재를 만들어줬다고 할 기록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고가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매봉구 관련된 게 그 시대부터 쭉 내려오다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이 박가분, 저 박가분은 1915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1918년에는 특허청에 기록이 되면서 이제 기업화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저 조선시대에 판매도 하고 방판도 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도 하고 방판도 했어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60년대 중반 80년대는 뭐 아모레 화장품 뭐 이런 데서 방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방판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이제 통신이나 온라인 쪽으로 이제 이런 게 다 넘어갔지만 어찌됐거나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대까지로 계속 이어지는 화장품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저 위에 있는 폐지라는 매매문서가 있어요. 저 폐지라는 매매문서는 뭐냐면 현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이에 끼고 토지나 건물을 매매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을 집 가짜를 써가지고 각회 아니면 사회라고 불렀어요. 이게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이고요. 순 우리말로 하면 집주룹이라고 불렀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지금 쭉 같이 전시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수교를 할 수 없으니까 글자를 잘 몰라서 본인 손을 놓고 이렇게 그려서 수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면 소방관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소방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방관 책이나 이런 게 화재가 많이 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확 그게 인원이 생겼다가 없으면 확 줄어들고 막 이랬는데 조선 세종 때 성 안에 엄청난 화자가 대형 화자가 생겨서 그때 금화군이라 그래서 소방관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조선 후대까지 그 인원을 줄였다 좁혔다 하면서 오다가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1915년쯤에 소방서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그때 사용했던 소화기입니다. 이쪽에 오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서서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이 사이사이에 이제 시간을 내셔서 보시고요. 여기에는 지금 가운데 있는 초래청을 중심으로 왼쪽은 전통시대, 오른쪽은 이제 현대 혼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제 저 초래청 관련돼서 저희가 예전 상설 3관일 때는 지금 현재 규모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개편을 하면서 관련된 그 의뢰의 순서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뒤쪽에 같이 이제 보여주면서 앞쪽에는 재현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사대부에서야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 양인들은 혼례를 치를 때 저런 상, 그 뒤에 치는 병풍, 촛대 이런 거를 집에 갖고 있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거든요. 의뢰에 관련된 것들은 더더욱. 그러면 저런 것들은 주로 관청에서 빌려옵니다. 관청에서 저런 거를 빌려오고 그 외에 또 다른 소품은 세물전이나 상전이라는 자파를 파는 데서 또 대여를 해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신랑 신부가 입는 예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웨딩 플래너라고 할 수 있는 수모가 저거를 대여를 해줍니다. 수모는 원래 수식모라 그래가지고 머리 장식을 하는 사람을 수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혼례 전반적인 거를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모가 그런 것도 대여도 해주고 그리고 이 주례를 치를 때 지금이야 이제 주례 하시는 분이 남성이 주례를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주례에 대한 것도 저 가운데 있는 창홀은 집사 역할을 했고 주로 수모가 주례의 역할도 도맡아 했어요. 양적으로 뭘 주시고 나눠주시고 뭐 덕담이나 이런 것도. 왜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때 외간 남자가 다른 여성을 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년의 여성이 그 역할을 했던 거는 공공연히 다 인정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요. 왼쪽에 있는 이제 전통시대 혼례에 대한 거를 살짝 보시면 관련된 절차는 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꼭 준비해 가야 했던 이 혼수 물품 중에
저 색실첩이 있어요. 저 색실첩은 지금 딱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들으면 아코디언 형태로 쭉 뻗어 올리게 되어 있어서 저 안에 본인이 필요한 것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를 저기다 다 넣고 갔었고, 그리고 이제 색실첩이 오래 어떻게 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양쪽에 이제 민화 그림 모란이랑 이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신부가 생각했던 거는 색실첩입니다. 이쪽에 이제 보시면 신부가 입었던 원삼 하울옷에 대한 거, 뭐 있는 집이야 상관없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로 숭어가 이제 대여를 했던 그런 이제 화롯에 대한 거고요. 지금 뒤쪽에 보면 이성지압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수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시면 저쪽 뒤쪽으로 사선이 있고 앞쪽으로 혼선이 빨간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혼선과 사선이 있는데 어떤 게 여성이 사용하고 어떤 게 남성이 사용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뒤에 이제 남자고 이쪽은 이제 여성이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서 그 금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넘어왔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남성은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원래는 붉은색을, 여성은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푸른색을 사용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이성지압을 이루라는 의미에서 남성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파란 사선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성은 음임에도 불구하고 빨간 혼선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는 더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간. 우리가 이제 혼례를 바로 치르기 전엔 전환례를 먼저 치르잖아요. 예전에는 실제 기러기를 잡아서 했다고 하는데 기러기를 매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간을 깎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모간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전시되어 있는 이 재현품은 충청도 지방에서 혼례를 치를 때 사용했던 초래상입니다. 저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집사는 지금 이제 창홀이라고 부르는데 의례 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합판주에 대한 거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마는 많이 보셔서 잘 아실 테고요. 일반인들도 평생 살아가면서 딱 두 번 화려한 가마를 탈 수가 있어요. 언제냐? 이제 시집을 갈 때 가마, 그다음에 죽어서 네, 상례를 치를 때 장지를 향해서 갈 때 타는 상여. 자, 이쪽으로 오시면 현대 혼례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아까 전통시대 때는 색실첩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여기에서 70년대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혼수품이 재봉틀이었어요. 재봉틀에 대한 내용이 관련된 카탈로그나 신문지상에 많이 이제 내용이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혼례품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식으로, 그리고 지금 와서는 크게 이제 어떤 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거 없이 다양화됐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게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초청장이나 청첩장이나 또 이렇게 명록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전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청첩장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관내에 선생님들의 청첩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저희가 옛날에 아마 상설 상관에서는 여기가 가계계승 관련돼서 이제 특정 집안에 대한 전시를 이제 하면서 활용했다면, 여기는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폐백에 대한 게, 폐백상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라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 안에 들어가서 테이블에서 이제 퀴즈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쪽에 이 폐백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공간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태블릿을 들고 저기 모란병을 비추면 여기에서 이제 영상에 이미지가 나오면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이제 폐백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밤이랑 대추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받으면 요만한 밤하고 대추가 커다랗게 변하면서 쿵 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족보 이러면 보통 저 책자화 되어 있는 족보를 주로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족보의 원형은 이렇게 족도입니다. 두루마리로 줄줄줄줄줄 말아가며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족보의 원형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후로 나중에는 이제 책자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계계승, 남자아이가 이제 굉장히 가계계승을 위해서 중요했는데, 집안에 남자아이가 없으면 먼 친척, 뭐 가까운 친척도
해서 입양을 하게 되는 입양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조선시대 전반기 때도 괜찮았는데 후반기에 오면서는 장자 상속 우선이 돼가지고 이 뭔가에 대해서 재산을 나눌 때 뭐 몇 프로 내지는 이제 장자 우선으로 모든 걸 이렇게 줬었는데 그런 분재기에 대한 내용을 이쪽에 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현대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네 지금도 이제 조사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 마루 대청이나 이런 데를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집에 항상 이런 사진들이 있죠. 근대기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거를 어떤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 사진으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많이 걸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천도에도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몇 촌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이렇게 모르거나 이럴 때 이 개천도에도를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했던 내용에 대한 거를 여기다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가족 월보를 만들어서 달에 한 번씩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쓰고 알렸던 그 집도 있습니다. 충청도 조사를 갔을 때 그 집에서 이거 기증받아 온 자료고요. 저 뒤쪽에 있는 거는 테마 공간으로서 놀이 공간을 만들어 둔 것이고요.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수령 야류에 대한 거를 따라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왼쪽에 전시된 거는 집 안에서 즐기는 놀이에 대한 거,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집 밖에서 놀이에 대한 거를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60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60, 그때 되면 이제 환갑잔치를 하고 이랬지만 요즘에 환갑잔치를 하면 매우 부끄럽다며 웬 환갑잔치냐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그래서 뭐 꼭 해주고 싶다면 여행 보내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뭐 70, 80 정도 돼야지 뭐 좀 오래 살았다 이러면서 뭔가 잔치를 해도 괜찮은데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수연회를 60에 이제 환갑잔치를 치렀습니다. 이쪽에 이제 오시면 여기는 이제 장수에 대한 내용이랑 환갑잔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쪽에 있는 삼노무연도라는 이 그림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 사람의 노인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한 거를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겨루는 내용을 이제 그 화제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이제 적어 놨고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이쪽에 백발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흰머리가 나면 괜히 뭐 오래 산 거에 대해서 좀 뭐 부끄럽고 아니면은 이 백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난 백발은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백발가는 오히려 나는 흰머리가 나서 더 신선 같고 지혜롭고 그렇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자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장수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이쪽에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노인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내부에서 기획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전시에 보면 은유라는 게 있고 또 상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알레고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데 이제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이 듦 노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메타포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어차피 우리가 물리력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눈 잘 안 보이는 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 그럼 안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자 그러면서 이제 안경에 대한 것들과 안경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가서 많이 쓰면 관절에 무리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럼 이제 지팡이에 대한 내용도 살짝 다루면서 노인에 대한 거에 약간 상징성을 부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람 약자를 위해서 이것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오시면 예전에는 이제 서울 지하철 탈 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노인들을 위한 경로 우대증이랑 이제 그 회수권 이런 게 저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면 장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십장생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수복광룡에 대한 것들이 그릇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곳곳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녹아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애일당 구경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암 이현보 선생님이 본인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아버지 그
회갑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나이에 색동저고리를 입고 춤을 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려진 엘당 구경첩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이 괴장이라는 거는 이게 괴고 이게 장이에요. 지팡이 장자를 쓰고 이게.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의자 형식으로 됐던 게 아니라 안석이라 그래서 보류 뒤에 이제 받치는 그 형태로 됐지만 나중에 후대로 오면서는 이제 아예 의자 형식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전승공예품이에요. 오리지널은 지금 이경석 괴장이라고 국가지정으로 돼 있는 게 경기도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래 산 노인들 그리고 국가에 이제 공헌을 하거나 이러면 그 왕이 임금님이 하사했던 하사 물품인데 여기에서 보면 특히 이 장에 해당하는 요 지팡이에 밑에 있는 저거는 어떤 거를 상징했을까요? 아까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밑에 있는 건 살포를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새는 무슨 새일까요? 흔히 많이 있는 기러기? 아니요. 기러기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게 원앙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자, 그러면 이게 상징이 있겠죠. 국가에서 이제 내려주면서 아무런 어떤 상징 의미 없이 이거를 내려주진 않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살포는 농경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오래된 노인의 지혜예요. 저 살포를 가지고 물꼬를 왼쪽으로 틀 것이냐 오른쪽으로 틀 것이냐 막아줄 것이냐에 따라서 농업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하거든요. 풍요롭게 이게 잘 익을 것인지 수확이 잘 될 것인지. 그래서 그 살포의 의미는 그 노인의 지혜를 의미하고요. 저 위에 있는 비둘기는 뭔가 음식물을 먹일 때 이게 목 넘김이 좋다고 합니다. 목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비둘기와 저 살포 노인의 지혜를. 그리고 현대에 와서 장수에 대한 건 아마 선생님들도 이 중에서 뭔가 한 개씩은 아마 드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 이거를 취합을 했어요. 이제 관련해서 전시에 건강보조식품을 받습니다 했더니 특정 빨간 제품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이거 뭐 특정 제품 홍보하는 거 아니니 다른 것으로 다시 또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와서 네, 전시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환갑 수연회 관련된 잔치상이에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어떤 음식이 있는지는 여기서 디지털 여기 패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기 뒤에 있는 전시물 요지연도도 역시 오래 산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병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갑잔치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라이징화 되어 있는 그 홈비디오 수집 사업에서 받은 자료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 수연회 때 온 사람들한테 주는 기념품, 그리고 수연회 때 오라고 보냈던 초청장, 관련된 그 이미지 사진들, 엽서 이런 거를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아프진 않을 수 없으니까요. 아프면 뭔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겐 뭐 늘 한방 이러면 동의보감을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현대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쪽 처음 코너에는 한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오른쪽 코너는 양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제일 이제 안쪽에는 우리가 급하면 한의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이제 또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을 땐 민간요법으로 약간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을 했었으니까 가정의학대사전에 나오는 민간요법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저쪽에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민간요법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뭐 엄마 손은 약손 하는 게 애가 이제 뭐 배앓이를 하거나 이러면 배밀이 저거를 따뜻한 아랫목이나 아니면 화로에다가 이렇게 뒀다가 따뜻해지면 천 위에다가 이제 덮고 애 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애 그 아리를 배앓이를 낫게 해줬던 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생활 속 지혜 민간요법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체했을 때는 이러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바늘로 손가락을 딴다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뭐 사극에서 뭐 머리 이렇게 아프면 막 끼매고 이렇게 눕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하면 흰 천으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결명자나 이런 거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한 번씩 터치를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한약방은 이제 한약방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재현을 해뒀어요. 근데 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랑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려면 역시 여기에 있는 유물들을 터치를 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재 도구랑 관련된 내용들. 여기에 있는 이제 약들은 처음에는 향기가 많이 났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향기가 이제 좀 다 날아간 상태고요. 우리가 뭐 한 방이나 양방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면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굿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서해안 별신 굿 굿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시 이 영상이 이제 끝나고 나면 안에 이제 전시 영상물이 나옵니다. 앞쪽에 관련돼서 여기 테이블에는 네, 저렇게 오리지널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지금 뭐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현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게 어떻게 구청에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해안 별신구 보존회에서 오셔서 이것들을 같이 진열을 해 주셨고요. 이 앞에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지역마다 다 굿의 형태나 모양이나 또 어떤 그 하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수남 씨가 기증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국의 굿에 대한 거를 자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무당이라고 부르잖아요. 제주도에서는 무당이라고 안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신방이라고 합니다. 신방. 예.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이 이렇게 막 뛰는 거를 신방이 둘러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여기는 이제 주술과 전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거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아니면 백인물도 놓고 또 이제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전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젊게 불안한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사극 같은 데 나오는 재웅 그래서 막 특정 부위를 막 찔러가지고 막 아프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웅에 대한 주술 전복에 대한 내용을 이쪽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초자연적인 어떤 것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상례를 치릅니다. 죽어서 탈상하는 것까지를 상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이게 기상풍속도에 나오는 행상하고 내용을 역시 스팟 영상으로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잘 아시는 전주 최씨 고령대 상회에 대한 것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도교, 불교, 유교가 다 수합되어 있는 상여고요.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는 이 상여가 지금 현재 상여가 오롯이 잘 보관된 곳이 저희 박물관하고 밀양에 가면 이 보존회에서 전시되고 있는 그 밀양 시립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아까 가마도 말씀드렸지만 상여도 늘 항상 준비해 두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뭐 언제 무슨 상이 날 줄 알고 그래서 상여고라 그래가지고 마을에 어떤 보존회나 무슨 회, 개를 만들면 그 상여를 보관하는 창고, 고, 거기에 이제 보관했다가 일이 생기면 이제 이거를 꺼내서 수선도 하고 해서 사용을 했던 건데 이거는 전주 최씨 고령댁 집에서 이제 상여를 만들었던 거라 굉장히 화려하고 저희가 이거를 기증받으러 갔을 때는 상당히 조금 훼손된 부분도 있었고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은 잘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존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국가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 4층 규모로 돼 있고요. 그 맨 아래 지금 이제 관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 위로 이제 하나씩 정각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신에 대한 것들이 저 3층 저기에 보면 이제 뭐 토끼 말 뭐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거 동자 승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새 연꽃 이러면서 도교 유교 불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같이 정리가 돼 있고요. 맨 위에 이제 새들이 있으면서 새는 보통 전령사 역할을 하고요. 요 앞쪽에 보면 지금 이제 저쪽에 보시면 명정이랑 만장, 공포가 이쪽을 향해 있다는 건 장지가 이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여가 이쪽으로 놓여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 희광이라는 게 있어요. 저 희광이가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앵마기를 한다라는 뭐든지 무찔린다라는 의미로 저 희광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 상여는 이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 뒤쪽으로 펼쳐지는 영상은 회다지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 상여 장식과 상여를 가지고 실감 영상으로 전시 구성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있는 상여 장식 꼭두에 대한 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이쪽에 전시를 한 거고요. 이쪽에 스팟 영상으로 했던 원본 행상하고 기산풍속도 행상하고가 여기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례를 치르게 되면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1974년에 가정의료 준칙에 의해서 모든 절차나 이런 복식에 대한 것도 간소화돼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절차나 이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죽으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치수는 얼마를 해야 되며 누구까지 어떤 상복을 입을 것이며 누구는 굴건을 쓰고 누구는 굴건을 안 쓰고 며느리는 어디까지 수지를 쓰고 누구는 쓰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저 복차 수의 척수 발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 우리가 늘 항상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도 명당이라는 곳 그래서 이제 폐처를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자리를 잡는 거에 대한 은퇴 풍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4년에 가정의료 준칙에 의해서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근데 이게 궤도 형식으로 넘기는 형식으로 된 유물인데 유물 윗부분이 약간 손상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겉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명정 공포 만장이 있으니까 장지는 이쪽이고 결국 이쪽에 가서 우리가 이제 장지에 이제 하관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번에는 그 수의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네킹에다가 입혔어요. 물론 이거를 보시고 어떤 관람객들은 무섭다고도 하고 또 뭐 관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긴 하는데 지금 원래는 소렴 대렴으로 다 덮어서 안을 볼 수 없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수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명목과 습신 쓰고 마지막에 입었던 이 옷에 대한 것과 온항에 대한 것들을 이제 놓고 옆에 소렴 대렴은 개어서 옆에다 같이 놨습니다. 안에 또 입어야 되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자세히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저승 가는 길이나 그 이성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지낼 어떤 것들에 대한 명기들을 같이 넣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걸 지석을 또 같이 무덤에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그 무덤에 관련된 유물들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지팡이 여기에 보면 대나무 지팡이가 있고 오동나무 지팡이가 있습니다. 대나무 지팡이는 부모 중 네, 아버지고요. 오동나무는 어머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땅과 하늘 매우 맞는 얘기입니다. 대나무는 하늘이 아 저기 안에 구멍이 다 비어 있고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고요. 오동나무는 대신 이제 어머니 그 오동나무는 사각 형태로 이거를 만듭니다. 사각은 땅, 방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땅을 의미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상주가 잡고 있는 그 나무 지팡이를 봐도 그거를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변수묘 그 출토 복식인데요. 이 변수묘 출토 복식이 의미가 있는 게 가운데 있는 저 요선철릭 저런 형태로 남아있는 그 철릭이 흔치 않은데 이게 이제 종중에서 이장을 하다가 요거를 이제 확인하게 돼서 저희가 일괄 가서 이거를 다 받아와서 내부에서 보존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삭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침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토 복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땅에 이제 묻혀 있었던 거라 저희가 전시를 할 때 굉장히 온습도나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 지금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조습제랑 다 이렇게 넣어 있는 상태거든요. 보통 한 60일, 90일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해서 이거를 계속 아마 교체하고 있어요. 사이에 뭐 다포도 나왔다가 요선철릭도 나왔다가 요선철릭도 철릭이 요선이 없는 철릭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원주변시 종친회에서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신 거고 보통 이제 15세기 유물이니까 네 흔치 않은 유물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지정으로 돼 있고요. 유물의 어떤 상태도 그렇지만 저기에 있는 그 문양들 그리고 요선철릭에 대한 것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유물입니다. 이쪽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례에 있어서 사당 보통 이제 우리가 제례 이러면 사대봉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대봉사를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조부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그 다음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모셨던 위패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대를 잘 모셨어. 그러다가 이제 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당에다 모셔야 되잖아요. 그럼 사대 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제일 앞부분에 해당했던 그분에 대한 거는 저 위패는 어떻게 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분의 그 묘지에 가서 묻어줍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 제례에 관련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근데 조금 전에 사대 봉사를 말씀드렸지만 불천위, 불천위는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패를 옮기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안동권 씨 권벌 집안 충재 선생에 대한 불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분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큰 나라의 공적이 있거나 또 학문적인 업적을 세우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불천이라 그래가지고 내리는데 그래서 그 안동권 씨 충재 건벌 집안에서 지금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내용 영상과 관련해서 그 상에 제사상에 올리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모형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기 있는 그 고기들은 다 생이에요. 저 떡 올린 거 보십시오. 앞에 이거 진설해 놓은 게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관련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에 것들을 보시면 자세하게 뭐가 이렇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삶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안동지방에 내려가서 조사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의무만 남았고 이제는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쓸쓸한 얘기도 하시지만 어찌됐거나 그 종부의 힘은 굉장히 막강해서요. 집안에서 이 다식이나 아니면 떡살의 문양을 바꿀 때 종부들은 회의 소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살 문양 중에는 언제 며칠 날 이거를 바꿨다. 왜 쓰다 보면 이제 오래 마모돼서 바꿔야 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좀 다른 문양으로 바꿔야 될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할 때는 이제 종부들이 그렇게 해서 다 소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한도 또 있었고요. 관련돼서 내가 이제 출타 중이거나 집에 사당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감실이나 감모여제도를 펼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국조 오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얀 백자 제기를 사용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는 육이나 목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례까지 해서 일생 의례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이제 지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서 나가면서는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담으면서 우리가 한국인의 어떤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기증자의 벽으로 바뀌었지만 맨 마지막에 한장석 미산집에 대한 게 그 19구절이 지금 영상 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서 사이사이에 더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냥 건너뛰고 온 부분도 있으니 선생님들이 한번 시간이 나실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전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시대는 삶의 시간대는 다르지만 우리네가 갖고 있는 이제 오래 살고자 하는 거 그리고 복 받으면서 살고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수복이라는 마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천천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